실사를 넘어 미소녀로 향하는 게임 트렌드. 트렌디한 3D 모델러가 되고 싶다면 이번 강의를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3D 캐릭터 아티스트 한택규입니다. 넷마블, NC소프트, NHN, 라인플러스 등의 회사에서 3D 캐릭터 모델러로 재직하며 현재는 트리저라는 신생회사에서 게임 개발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지브러시 툴 활용과 응용은 물론 3D 조형 실력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법, 효율적인 워크플로우 설계 방법, 미소녀 캐릭터 스컬핑과 모델링 방법까지 모두 담은 이번 강의. 분석적인 학습법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지브러시를 배우고 조형 실력을 늘려 3D 모델러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미소녀 캐릭터가 돋보이는 텐센트 게임즈 백야극강의 캐릭터 LC를 직접 모델링해보며 3D 디지털 조형 스킬을 숙달합니다. 2D 원화를 바탕으로 한 3D 디지털 조형 스킬을 학습하다보면 여러분도 자유롭게 2D의 캐릭터를 이질감 없이 3D 조형으로 옮길 수 있을 겁니다. 게임 시장 트렌드에 최적화된 이번 강의는 기본적인 지브러시 툴 활용은 물론 효율적인 워크플로우 설계 방법, 미소녀 캐릭터의 스컬핑, 모델링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실사화에 가까이 구현하는 지브러시 조형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기 힘든 2D 캐릭터의 매력을 그대로 살리는 조형법을 배워보세요. 같은 폼 안에서도 캐릭터의 특징을 살리고 어느 분야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조형에 대한 감각을 길러보세요. 시장 트렌드에 맞는 디지털 조형의 기반을 다져볼 수 있는 이번 강의로 업계가 원하는 3D 모델러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3D 캐릭터 아티스트 한택규입니다. 콜로세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